여의기 모이신 민주 시민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온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에 광주에서 5.18 항쟁을 겪었고 거기에 맞서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에 박근혜 폭정을 이기기 위해서 광화문의 촛불주의에 토요일마다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분노가 치밀고 억울해서 제가 사흘 전부터 와서 사흘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때 국민들이 모르는 것은 정부가 언론을 막아서 국민의 귀를 막고 국민의 눈을 막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을 못하고 광주 폭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지금도 분이 터집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고 언론 개혁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일을 안 겪고 평탄한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기에 참가하고 참가 또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참가하고 아픈 다리라도 끌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흐트러지지 말고 민주 시민을 위해서 꽁꽁 뭉치고 우리 시민들은 그 국회의원들을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올곧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